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허금하는 직업 중에 발효 미생물, 발효를 하려고 하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미생물과 관련된 일을 너는 선택을 했느냐. 처음에는 열심히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는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말을 하려니까 어떨 때는 이게 조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미생물 사업을 하게 됐는지 오늘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좀 이걸 좋아했습니다. 이 술입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맥주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 고기 있죠. 이제 그거 구워놓고 맥주 이렇게 한 10병 정도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고, 15병 마시면 조금 체합니다. 그래서 보통 10병에서 15병 정도. 그게 이제 제 기본 주량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먹을 정도고, 어쩌다가 한번 빠진 거는 아버지 제삿날, 그리고 어제 묵은 게 아직 좀 술이 덜 깼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술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특히 또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살이 찌죠. 제가 몸무게가 한 20년 전에는 100kg, 그러니까 살이 쏙 빠졌을 때 100kg입니다. 조금 찌면 105kg, 106kg, 기분 좋을 때는 107kg까지 갈 때도 있었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살이 찌게 되면 몸에서 이상 현상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뛰는 걸 잘못합니다. 걷는 것도 잘못합니다. 집에서는 여기서 저까지 보통 굴러서 가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 첫째 무리가 오고 몸에 살이 많이 찌고, 그리고 또 이 화장실에 가게 되면 된똥이 안 나옵니다. 전부 이제 설사 아니면 변비, 물똥 이렇게 해가지고 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이상하게 이제 끄적끄적한 이런 것도 있고, 등 같은 데 이제 가려움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몸에 가려움증 이런 게 이제 살이 찌게 되면 그런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잠을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만 가면 탁 깨고 한번 깨고 나면 또 잘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런 게 저한테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젊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또 바쁘다 보니까 운동도 못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몸에서 조금 이상 징후 같은 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좀 불편하고 어려웠던 건 옷입니다. 제가 허리 둘레가 이제 46이었거든요. 그때 100kg 넘어갔을 때는 허리 둘레가 46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6 옷은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나왔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큰 옷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이제 큰 옷 가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옷집에 가가지고 44가 제일 큰 거거든요. 44를 사가지고 그걸 다시 늘려요. 옷을 이렇게 느리면 한 46까지 됩니다. 근데 미디라고 이제 엉덩이 부분하고 요쪽 부분이 미디가 이제 그 끝까지 이렇게 느리다 보니까 그게 잘 터집니다. 그럼 엉덩이 같은 게 어떨 때는 막 터져가지고 안에 속옷이 보이고 막 그런 적도 저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46이다 보니까 입을 바지가 별로 없었고, 위에는 보통 제일 큰 게 이제 110이잖아요. 요즘은 115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115를 입으면 딱 맞았습니다. 120 입으면 조금 이제 약간 풍성하다 이제 이렇게 될 정도죠. 그러니까 110은 옷이 이렇게 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뭔가 좀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이제 그런 옷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그래서 몸에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뻔히 보면서도 옷을 제대로
이제 못 입었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맨날 이제 제가 똑같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는데 몸에 맞는 옷이 없었습니다. 옷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5만 때만글 저는 다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 막 아마 한 100가지는 해본 것 같아요. 뭐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뭐 이거 이제 운동하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하니까 오히려 입맛이 더 돌아가지고 살이 더 찝니다. 네,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입맛이 돌아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배고플까 봐서 조금 먹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또 소화가 잘 되니까 또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더 찌는 거죠. 네, 그래서 운동도 저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수영 무지 잘하거든요. 이제 군대를 이제 해양경찰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명구조하는 거 그걸 했었습니다. 자격증도 있습니다. 인명구조원. 근데 수영을 잘한다는 걸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 보면 저 진짜로 수영 잘하거든요. 그리고 수영을 하면 살이 좀 빠진다 해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부터 해서 오만 것 때만 거 다 해봐도 결국 다 소용이 없었고 저는 지난 20년간 살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고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몸의 다른 이제 부분들 특히 그 장, 똥, 된똥 한번 누는 게 소원이었었습니다. 20년 동안 된똥을 단 한 번도 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설사하면 변비, 그다음에 뭐 물똥, 뭐 축똥 뭐 이런 것만 이제 계속 제가 쌌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늘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좌우명이 있습니다. 2층 이상은 어쩌든 엘리베이터 타자. 100m 이상은 자동차 타자. 그래가지고 걷는 걸 또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살찔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죠. 자 그리고 그때 사진 찍은 거 보면 뭐 완전히 풍선 같아요. 네, 얼굴이 지금은 이제 좀 빠질 거 빠지고 해가지고 조금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 완전히 그냥 그 저 호빵맨처럼 둥그레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저희들이 이제 발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효 이 도대체 뭐야? 우리나라 한국 음식들이 대부분 발효 음식이다. 뭐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막 찾게 된 거죠. 근데 발효를 막 공부를 하고 찾고 이러다 보니까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발효를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미생물이 한다는 겁니다. 미생물. 근데 이 미생물은 크게 세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몸에 사람 몸에 좋은 미생물, 또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자 미생물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생물은 일단 빼고 해로운 미생물도 빼고 좋은 미생물,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들이 음식을 발효를 한대. 그러면 사람한테 안 좋은 거 뭐 코레라 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한테 안 좋은 거죠. 그거는 발효를 하는 게 부패를 시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안 좋은 미생물들이 그 미생물 활동을 하게 되면 음식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들이 자기의 그 미생물 활동을 하게 되면 발효를 해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을 조금씩 먹게 되었죠. 처음에는 뭐 이거 먹는다고 되겠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뭐 이거 하나 못 보고 저거 하나 못 보고 이 발효 음식들이 특징이 맛이 있어요. 예, 되게 입에 착착 땡깁니다. 맛이 있고 두 번째 좀 소화가 잘 돼요. 발효 음식들이 왜냐하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소화시키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소화시켜 먹는 게 훨씬 더 소화 더 잘 되죠.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속도 좀 편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20년 동안 된똥을 한 번도 못 넣었다 그랬죠. 근데 발효 음식 먹으면서 완전히 그 바나나 킥처럼 누른 그런 된똥을 저는 눕니다. 지금도 눕니다. 그래서 이 된똥 누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저는 된똥을 누르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똥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죠. 속이 편안하니까 잠이 어떻게 됩니까? 푹 잘 수 있죠. 옛날에는 숙면을 못 취했습니다. 근데 잠도 푹 자게 되고 그 피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 이 그 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깜짝 놀랍니다. 제가 57살이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저는 실제로 느낍니다. 몸에 가려끼는 것도 일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변화하는 이런 걸 저는 체험을 하면서 이야 이거다. 앞으로 우리가 뭐 나이 뭐 50, 60, 70이 되면 다른 거 뭐 없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 안 아프고 건강하고 또 나만 건강하면 어떡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 건강해야 되죠. 가족들도 건강해야 되죠. 이게 저는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 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올인을 했죠.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옛날에 몰랐듯이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미생물 가지고 발효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7년, 8년 동안 내내 교육만 했었습니다.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이 미생물들은 어떤 작용을 하고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 생기면서 뭐 저거 내내 교육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돈 버는 거 봤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돈 버는 거 봤습니까? 이상해 돈은 안 돼요. 근데 냈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요.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건강하고 실하고 야무진 미생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발효하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안 와서 문제고 지금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예 인공지능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문의를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 100가지 중에서 사실은 90가지 이상이 거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지금은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지금은 이게 저희 그 직업도 물론 되지만 저희 사명감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태어난 게 발효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 일을 지금은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살면서 또 하나 배운 게 있다 그러면 살면서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먹는 것 중에서 음식 중요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물, 좋은 물 이런 걸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옛날에 저는 물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 맥주가 물인 줄 알고 맥주를 많이 마셨죠. 근데 맥주, 술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커피 물 아닙니다. 콜라 물 아닙니다. 물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콜라도 많이 먹고 탄산음료죠. 그것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 대신 물은 안 먹었죠. 근데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좋은 물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무너집니다. 한 방에 그냥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운동도 아무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다 걸어 다녔죠. 차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운동을 이제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그런 삶,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되죠. 이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또 여러분 가족이 다 또 건강해지는 거죠. 그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미생물 사업을 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고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뭐 굳이 하나 더 말하려면 뭐 돈 벌려고 했는데 돈은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먹는 장사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뭐 속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체질적으로 좀 할 줄은 몰라가지고 뭐 별로 뭐 먹고 사는 거는 되는데 뭐 이 큰 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딱 교육만 하니까 또 이게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합니다. 이걸 상품화시키고 제품화시키고 대량 생산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 제가 부럽습니다. 진짜 수완 좋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내 팔자가 훈장선생이라 그런가 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뭐 돈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발효 미생물 사업 제가 뭐 돈을 목표로 이걸 시작한 건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막 푹
푹 빠져가지고 완전 저기 미생물 발효 팬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누가 너는 왜 미생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라고 물으면 제가 이 동영상을 전송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